캐나다 들어올 때 누구든지 해야 하는 Arrive Can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어서 사인인 하세요. Start 누르고 그러면 세 가지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 섹션 Trip Details Start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유예요. Canadian Citizens 아니면은 Permanent Resident 첫 번째 칸에 표시하면 되고요. Work Permit이나 다른 Permit은 두 번째 칸 그리고 투어는 세 번째예요.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하신다면 Entry by Air 그러나 미국에서 차로 들어오신다면 Entry by Land 배로 오신다면 Entry by Marine Country Republic of Korea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저는 대한항공을 타서 KE Flight Number 71 Date of Arrival 8월 30일 그리고 타임도 넣어야 돼요. 도착 시간은 12시 50분 Contact Information 전화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언어, 영어 저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던 게 있어서 제 거를 선택했어요. Public Health Requirement Start COVID Testing Requirement 지난 14일 동안에 저 또는 누군가와 한국 이외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No. 캐나다에서 머물게 될 주소는 Destination Type Returning Home Last Step COVID 자가 문진표 작성이에요. Fever 이런 거 없고요. 확인해서 Next 누르면 Arrive Can Form이 생성되었습니다. 6자리에 Confirmation Number가 나오고요. Advanced CBSA Declaration 미리 이거를 하면은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서 편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해볼게요.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저는 한국에서 직항이기 때문에 Other Country Direct 어디에 사는지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How long? 한국에 7 days or more visit 했어요. 술이나 담배, 허가양보다 초과해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요. Firearms 이런 거 가져오지 않고요. Meat 이런 거 가져오지 않고요. 만불 이상 가져오지 않고요. Farm visit 하지 않았고요. Cough 이런 거 없어요. 다 되었을 경우에 Yes, Submit. 어라이브캔 완성된 6자리는 스크린 캡처해서 두면 좋아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어라이브캔 작성되었는지 카운터에서 확인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이!